안녕하세요, 윤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GB땡님이 댓글로 요청해주신 강아지 그리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동물, 식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언젠가 강아지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댓글로 요청해주셔서 더욱 반가웠어요. 다양한 강아지들이 있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갈색 푸들을 그릴 거예요. 오늘도 복잡한 것들은 생략하고 단순하게 그릴 거라서 누구나 따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재료들은 연필, 지우개, 색연필이에요. 우선 종이에 강아지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강아지의 머리가 될 동그라미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아기 강아지의 느낌으로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머리와 몸의 비율이 이등신이 되도록 그릴게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강아지의 몸 형태를 만들고 머리 가운데를 기준으로 물방울 모양을 그려서 귀를 그릴게요. 이제 양쪽 다리. 다리 끝에는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발을 그려주세요. 이제 불필요한 스케치 선들을 정리할게요. 다리를 조금 더 짧게 그리는 게 귀여울 것 같아요. 연필로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림이 틀릴까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지워졌으면 이제 뽀글뽀글한 선으로 푸들의 털을 표현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뽀글뽀글. 이건 강아지의 옷이에요. 이제 얼굴의 가운데에 눈, 코, 입을 그릴게요. 작은 점들을 찍을 뿐인데, 점들의 간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캐릭터가 크게 바뀌니까요. 점의 간격을 조정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알파벳 D 모양이 옆으로 누운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웃는 모습이 되고요. 이렇게 시옷을 그리면 이런 표정이 돼요. 이건 옷의 줄무늬. 저는 빨간색으로 칠할 생각이에요. 이제 스케치가 완성됐으니까 지우개로 스케치 선을 연하게 만들어 줄게요. 오늘 사용할 색연필은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입니다. 손에 힘을 조금 강하게 줘서 귀와 얼굴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외에는 칠할 때 특별한 테크닉은 없어요. 눈, 코, 입은 볼펜으로 그릴게요. 저는 동물, 식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테두리를 정리하면서 색칠하면 더욱 깔끔하고 쉽게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가 빨간 줄무늬 옷이 잘 어울려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구독자분들은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제 사인이에요.
여기에서 그림을 끝내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배경을 꾸며보고 싶어서 강아지의 주변에 식물을 그려볼게요. 먼저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그림 안에서는 자유롭게 꽃들을 하늘에도 심을 수 있으니까 그림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꽃잎들을 이렇게 파랗게 칠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어 갈 때,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림이 완성되면 책상 위에 붙여둘 생각이에요. 여기만 칠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궁금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완성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그리기 쉽고 더욱 예쁜 그림으로 찾아뵐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림 소재에 관한 댓글도 환영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